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말들의 1000m 승부 안쪽에 인기마 2번 라운티모스 치고 나옵니다. 그 바깥쪽으로 3번 마이티캡과 4번 걸작스카이 따라붙습니다. 2번 3번 4번 3마리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1번 마루스타와 바깥쪽에서 걸음 좋아지는 10번 원평강자 등이 선두권과의 거리차 좁혀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최보명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마 2번 라운티모스가 유지하는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10번 원평강자가 안쪽의 말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번, 3번, 10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라운티모스 바깥쪽으로 3번 마이티캡과 10번 원평강자가 따라붙으면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최보명 기수와 2번 라운티모스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빅토아르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원평강자와 푸르칸 기수와 함께하는 3번 마이티캡이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3번, 10번 3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있는 2번 라운티모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2마신, 3마신 이상 점점 거리차 벌려나갑니다. 남은 거리 70, 선두는 2번 라운티모스 이때 바깥쪽에서 4번 걸작스카이가 2위까지 올라섭니다. 선두 2번 라운티모스 그 뒤를 4번 걸작스카이와 9번 사라몬드가 따랐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2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급 앞말들의 1200m 승부 오른 출발 속에 안쪽에 2번 라온스파이크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모쿠슈라와 10번 아치클래스가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2번 라온스파이크를 바깥쪽 두 마리가 넘어서면서 9번 모쿠슈라와 10번 아치클래스가 경주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는 9번 모쿠슈라 앞선 채로 3코너 먼저 진입했고 박병현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아치클래스가 바깥쪽 2위로 9번 10번 두 마리 반마신 이내의 접전 그 뒤를 김태희 기수와 못 맞추는 2번 라온스파이크가 3위로 따르고 6번 슛업스파크와 8번 해랑여왕이 4, 5위권 그 뒤를 7번 골든플라잉과 1번 예지몽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모쿠슈라가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 10번 아치클래스 안쪽을 노리는 2번 라운스파이크와 6번 슛업스파크가 거리차를 좁히면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임다빈 기수와 9번 모쿠슈라 여전히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박병현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아치클래스가 따라붙습니다. 9번 10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2번 라운스파이크와 9번 슛업스파크가 따릅니다. 선두는 10번 아치클래스로 바뀌었습니다. 9번 모쿠슈라 발걸음 무거워지는 사이 박병현 기수와 10번 아치클래스가 선두로 올라섰고 그 뒤를 4번 행복여왕이 2위권까지 올라섭니다. 선두는 10번 아치클래스 여유 있습니다. 10번 아치클래스 가장 앞섰고 4번 행복여왕과 9번 모쿠슈라 따랐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3경주 시작했습니다. 6번 퍼스트슈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만 안쪽에 1번 행운바람이 선두 자리 빼쳐냈습니다. 1번 행운바람이 앞선 가운데 6번 퍼스트슈 그리고 3번 플랜비까지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1번 행운바람과 6번 퍼스트슈 그리고 3번 플랜비 바깥쪽 4호위는 8번 새로운 빛깔 그 뒤를 5번 라스트피치가 뒤따르면서 5마리가 앞서 있고 가장 하위권에는 4번 반도희망이 뒤쳐져 있습니다. 선두 1번 행운바람이 앞서 있는 채로 이제 3코너를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번 행운바람과 6번 퍼스트슈 그리고 안쪽 3번 플랜비 그리고 8번 새로운 빛깔까지 4마리의 거리차는 3마신차 이내입니다. 1번 행운바람과 6번 퍼스트슈 그리고 안쪽 3번 플랜비까지 3마리가 한대 뭉쳐서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외곽에서는 8번 새로운 빛깔이 3위까지 진출하기 시작했고 1번 행운바람 그리고 8번 새로운 빛깔 안쪽에 6번 퍼스트슈까지 3마리가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1번 행운바람과 바깥쪽 8번 새로운 빛깔 여기에 가세하는 바깥쪽 5번 라스트 피치와 안쪽 6번 퍼스트슈까지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1번 행운바람이 이번 경주 첫 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7번 하트 시그널이 안쪽 말들을 제치기 시작합니다. 1번 행운바람과 7번 하트 시그널 이 두 마리의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한 가운데 1번 행운바람이 안쪽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1번 7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8번 새로운 빛깔까지 1번 7번 8번 순이었습니다. 부산경남 1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승부 2번 아쿠아리우스 출발이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4번 YG보이가 초반 강공을 펼치면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6번 닥터캡틴과 7번 2큐투결이 바깥쪽 2, 3위로 따라붙었고 3번 럭키밴드가 4위 외곽에 8번 플라잉 아론과 9번 위드스타도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 바깥쪽 4, 5위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선행은 4번 YG보이 이번 경주 6개월 만에 출전인 4번 YG보이가 계속해서 3코너까지
안쪽에서 조금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6번 닥터 캡틴과 7번 투 큐트걸, 그리고 외곽에 8번 플라잉 아론 네 마리의 접전으로 4코너 진입하기 직전. 이제 5위는 바깥쪽 9번 위드스타, 6위는 3번 럭키밴드입니다. 하위권 1번 초이스 로드와 2번 아쿠아리우스, 5번 스토미데이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9마리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와이즈보이가 근소한 우세, 이제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7번 투큐트걸 최상현 기수입니다. 한가운데는 6번 닥터 캡틴, 종반까지 직선주로까지도 혼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선돌까지 나서고 있는 6번 닥터 캡틴, 이제 안쪽에 4번 와이즈보이는 3위권으로 밀려났고 7번 투큐트걸이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서 6번 닥터 캡틴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럭키밴드가 3위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9번 위드스타도 추입해 나옵니다. 종반까지 혼전 상황, 과연 승자는 안쪽에 3번 럭키밴드, 바깥쪽 9번 위드스타였습니다. 9번 위드스타와 7번 투큐트걸 그리고 3번 럭키밴드 3마리의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서울의 4경주 시작했습니다. 4번 그린 불패가 출발대에서 늦게 나왔습니다. 8번 정성바이스와 안쪽 7번 바로 챔피언, 그리고 안쪽에 5번 테마탄생, 외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11번 뱀프까지 초반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중위권에서 모습을 보이는 10번 검은과 안쪽 1번 브라이트 위너도 선두 그룹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반마신차 앞선 8번 정성바이스가 안쪽에서 3코너를 먼저 진입했고, 그 뒤 2위는 11번 뱀프, 안쪽에서 5번 테마탄생,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7번 바로 챔피언이 바깥쪽 4위, 그 뒤를 5위로 10번 검은과 안쪽 1번 브라이트 위너까지 이렇게 6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최하위권에 인해 4번 그린 불패와 6번 희망의 찬가, 선두 지키고 있는 8번 정성바이스와 11번 뱀프, 외곽에 7번 바로 챔피언과 안쪽 5번 테마탄생까지 4마리가 4코너를 돌아서 직선주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선두 8번 정성바이스를 위협하는 안쪽과 바깥쪽의 3마리의 말들입니다. 11번 뱀프와 안쪽 8번 정성바이스, 그리고 7번 바로 챔피언이 선두와 2위로 올라선 가운데 여기에 3번 히어로퀸까지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는 3번 히어로퀸이 막판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외곽에서 3번 히어로퀸과 7번 바로 챔피언, 그 뒤를 쫓는 6번 희망의 창가까지 3번 히어로퀸이 거리대를 벌리면서 단독 선두 3번 7번 6번 순이었습니다. 출발대 열렸습니다. 부산 경남 이경주 국산 6등급 암말들의 1300m 승부. 안쪽에서 1번 포켓 밀리언이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 5번 출발이 좋았던 5번 오턴 브리즈와 9번 퀸앤드 서브도 치고 나오면서 초반 선두 그룹은 1번 포켓 밀리언, 바깥쪽 9번 퀸앤드 서브, 5번 오턴 브리즈 순으로 형성됐습니다. 이 마신 뒤에서 2번 데이바이데이가 4위, 8번 황후순살이 5위,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7번 얼루어가 6위에서 5위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번 포켓 밀리언, 이번 경주의 인기마, 안쪽에서 1마신 앞선 채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2위로 올라서 있는 9번 퀸앤드 서브 송경윤 기수, 안쪽에 5번 오턴브리즈 계속해서 3위를 지켜갑니다. 바깥쪽으로는 7번 얼루어가 4위로, 이제 6번 원더풀 케이린이 외곽에서 치고 나면서 5위권까지 치고 나옵니다. 4코너를 선회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1번 포켓 밀리언과 안쪽 치고 나오는 5번 오턴 브리즈, 바깥쪽에는 여전히 9번 퀸앤드 서브가 2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1번, 9번, 5번 앞서 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1번 포켓 밀리언 2세 앞말입니다. 포켓 밀리언을 앞세우고 바깥쪽 격차 좁혀나오고 있는 9번 퀸앤드 서브입니다. 두 마리의 격차가 반반시작까지 좁혀졌습니다. 안쪽에 포켓 밀리언, 바깥쪽에 퀸앤드 서브, 두 마리 싸움 계속되는 가운데 남은 거리는 50m. 바깥쪽 퀸앤드 서브가 안쪽에 포켓 밀리언을 제치면서 9번 퀸앤드 서브, 1번 포켓 밀리언, 5번 오턴 브리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3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 1번 세븐블레이드가 먼저 안쪽 선행을 나섭니다. 5번 퍼플윙크와 7번 멋진 강호, 바깥쪽에는 10번 황후강자가 올라오는 가운데 1번 세븐블레이드와 바깥쪽 팽팽한 10번 황후강자 바깥쪽에서 넘어서면서 선행을 보색해 나옵니다. 10번 황후강자와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뺏어냈고 안쪽에 1번 세븐블레이드 2위로 밀려납니다. 5번 퍼플윙크가 바깥쪽 3위로, 4위로는 7번 멋진 강호, 안쪽에 4번 대장별 5위로 따라붙습니다. 6위로는 8번 큐피드 챔프, 7위로는 6번 제우시대가 달리는 가운데 안쪽 3번 미르파우와 9번 탄산, 최하위로는 2번 허밍버드입니다. 선두는 10번 황후강자와 문세영 기수입니다. 바깥쪽 5번 퍼플윙크와 안토니오 기수가 2위권 반마신자까지 좁혀나오고 1번 세븐블레이드와 바깥쪽에서 7번 멋진 강호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입니다. 10번 황후강자와 문세영 기수, 안쪽에는 1번 세븐블레이드와 송재철 기수, 바깥쪽에는 5번 퍼플윙크와 안토니오 기수, 외곽에
앞에는 7번 멋진 강호와 푸룩한 기수입니다. 선두는 안쪽에 1번 세븐블레이드, 바깥쪽에서는 5번 퍼플빙크가 따라붙습니다만 7번 멋진 강호의 걸음이 더욱더 돋보입니다. 바깥쪽에는 8번 큐피드 챔프와 조상범 기수가 추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7번 멋진 강호와 푸룩한 기수가 선두로 무쌍해 나옵니다. 7번 멋진 강호와 푸룩한 기수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8번 큐피드 챔프가 2위로, 1번 세븐블레이드가 3위였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경담의 3경주 국산 5등급 12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5번 영광의 글로리, 바깥쪽에서 10번 닥터케인, 이세마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에 나섭니다. 그 뒤쪽으로 1번 태왕신기와 6번 마가리타가 3, 4위로 따라붙었고 2번 킹 애니데이와 바깥쪽 9번 KF50이 5, 6입니다. 중간 그룹에는 8번 용산큰별과 11번 투투플라잉, 안쪽에 3번 하바나제인, 하위권에는 4번 플라잉터치와 7번 인디언파티가 뒤쫓으면서 3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영광의 글로리, 바깥쪽으로는 닥터케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 마리가 선두권 접전을 벌이고 있고 일 마신 뒤 바깥쪽으로 따라붙은 6번 마가리타입니다. 5번, 10번, 6번 세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안쪽에 버텨내고 있는 영광의 글로리, 한가운데는 닥터케인, 바깥쪽에 자리하고 있는 6번 마가리타입니다. 안쪽 두 마리는 올드패션드의 잡아, 6번 마가리타는 한센의 잡아입니다. 회색마 세 마리의 접전, 남거리는 200m.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안쪽 5번 영광의 글로리냐 바깥쪽 6번 마가리타,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집니다. 영광의 글로리와 마가리타, 여기에 외곽 무섭게 치고 나오는 2번 킹 애니데이까지 5번 6번 2번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쇠화꽃은 출발이 크게 뒤처졌습니다. 3번 예술이야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안쪽 선행을 노려나옵니다. 6번 포르투나가 2위권 가세에 나오고 1번 불패블레이드가 안쪽 3위로, 바깥쪽에 9번 글라디우스와 11번 나올대왕이 4, 5위권 형성합니다. 안쪽 3번 예술이야와 이상규 기수가 단독 선두,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반마신차까지 격차를 좁히는 6번 포르투나와 안토니오 기수, 바깥쪽에는 9번 글라디우스와 이동하 기수, 외곽에는 11번 나올대왕과 하정훈 기수입니다. 네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안쪽에는 1번 불패블레이드와 다비드 기수가 단독 5위로 따라갑니다. 6위로는 7번 인디언의 별, 8위로는 뒷선에 5번 청계기상과 10번 내길의 별, 4번 피닉스 클래스 등입니다. 3번 예술이야와 안쪽에서 버텨내는 3번 예술이야, 바깥쪽 9번 글라디우스가 위협해 나옵니다. 3번 9번 두 마리 팽팽을 찌고 있습니다. 안쪽 3번 예술이야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9번 글라디우스가 위협해 나옵니다. 9번 글라디우스와 이동하기 수가 위협하고 안쪽에서 버텨보는 3번 예술이야, 이때 바깥쪽에는 10번 내길의 별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3번 예술이야 목차로 버텨봅니다만 바깥쪽 9번 글라디우스와 외곽에는 10번 내길의 별이 단독 3위권 올라서 있습니다. 3번 9번 두 마리 치열한 접전 속에 3번 9번 두 마리가 접전 펼치면서 결승선 도가에 나갔고 3위로는 10번 내길의 별이 따랐습니다. 게이트 열립니다. 후산경담의 4경주 국산 5등급 1800m 장거리 승부입니다. 안쪽에 4번 기적의 금빛과 5번 드림런, 3번 여수토네이도, 바깥쪽으로는 10번 수소파워와 11번 화이트 패밀리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을 형성해갑니다. 안쪽에 4번 기적의 금빛과 5번 드림런 두 마리가 어깨싸움을 벌이면서 선두로 나서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10번 수소파워와 11번 화이트 패밀리가 팽팽하게 3, 4선을 형성했고 4마리 뒤쪽으로 3번 여수토네이도와 1번 화랑에이스가 5, 6위로 따라붙었습니다. 3마신 뒤에서 중하위 그룹에는 9번 선샤인스 와 6번 스타드래곤, 8번 슈퍼크랙이 뒤쫓습니다. 가장 뒤에 7번 닥터 넥스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는 4번 기적의 금빛, 그러나 안쪽에서 1번 화랑에이스가 치고 나면서 중간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1번 화랑에이스로 선두는 바뀌었습니다. 4번 기적의 금빛과 바깥쪽으로 5번 드림런, 여기에 10번 수소파워 4마리가 반마신차의 간격으로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팽팽한 접전으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5위권에 3번 여수토네이도, 6위권에 11번 파이트 패밀리, 기대를 모으는 7번 닥터 넥스트는 여전히 가장 뒤쪽에 따라가면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선두가 바뀌고 있습니다. 10번 수소파워 최은경 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두로 부상했고 안쪽에서는 5번 드림런, 바깥쪽으로 11번 파이트 패밀리의 2번 연승 글로리까지 정말 알 수 없는 동전 속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10번 수소파워, 바깥쪽 치고 나온 9번 선샤인스타, 11번 파이트 패밀리 3마리 싸움에서 안쪽 버텨내고 있는 10번 수소파워, 바깥쪽 9번 선샤인스타, 이제 7번 닥터 넥스트가 걸음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7번 닥터 넥스트 바깥쪽에서 치고 내면서 2위까지 진출. 선두는 9번 선샤인스타로 바뀌어 있습니다. 9번 7번 두 마리의 격차 반반 시작까지
안에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 서울 7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클레어 파워와 7번 아르구무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바깥쪽에 9번 펀크레이지와 안쪽 1번 금화스테디, 5위는 4번 데블케이까지 5마리가 앞섰습니다. 2번 고스트참이 그 뒤에서 중위권 8번 원더풀 위싱, 최하위권의 6번 터치참까지 선두마인 앞선 7번 아로구무적과 6번 터치참 최하위권의 말까지 길게 늘어선 형국으로 이제 건너편 직선주로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2마신 이상 앞선 채로 7번 아로구무적이 중반까지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번 플레어 파워 바깥쪽, 그리고 그 뒤를 9번 펀크레이지,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1번 금화스테디는 4위로 경주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접어드는 4마리 선두마들입니다. 7번 아르구무적 아직까지 2마신차, 그러나 바깥쪽에서 거리차 좁히는 2, 3위권의 말들입니다. 5번 클레어 파워와 1번 금화스테디가 3위로 올라섰고, 그리고 9번 펀크레이지가 그 뒤에서 4위, 중위권의 2번 고스트참과 바깥쪽 4번 데블케이까지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히면서 이렇게 6마리가 4코너를 들어서 직선주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7번 아르구무적 다시 거리차를 벌리면서 3마신차 앞선 채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 9번 펀크레이지 2위, 안쪽 2마리 2번 고스트참과 1번 금화스테디, 여기에 외곽에서 동반 출입하는 4번 데블케이와 바깥쪽에 있는 10번 썬더우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7번 아르구무적과 바깥쪽 2위 선두로 부상하는 바깥쪽 10번 썬더우스가 종반 선두 바깥쪽 역전에 성공합니다. 10번 썬더우스와 거리차 계속해서 벌린 채 단독 선두 이어나갑니다. 10번 썬더우스 선두, 9번 펀크레이지, 그 뒤를 4번 데블케이까지 10번 9번 4번 3마리 앞섰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오경주 혼합 4등급 1400m 승부. 안쪽에서 3번 아너로드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1번 석세스 모카와 바깥쪽 8번 하늘 승리 두 마리가 3번 아너로드의 뒤쪽과 바깥쪽에 따라 붙었습니다. 2마신 뒤에서 5번 장산 디파이가 4위, 6번 판타스틱 우먼이 5위입니다. 7번 성실스타도 바깥쪽에서 서서히 속도를 높이면서 선두그룹 뒤쪽 6위로 따라붙었습니다. 4위권에 9번 네임드와 4번 라이트세이버, 2번 필그림, 가장 뒤쪽으로 10번 런앤드건과 외곽으로 11번 아델플라이가 뒤쫓으면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번 아너로드를 따라잡은 바깥쪽 8번 하늘승리입니다. 그동안은 뒷심을 발휘해왔던 8번 하늘승리 이홍락 기수와 함께 경주 중반 3, 4코너 중반 부근에서 3번 아너로드를 넘어서서 바깥쪽 넘어가 봅니다만 안쪽 3번 아너로드도 안쪽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아너로드와 바깥쪽 8번 하늘승리 두 마리의 싸움에서 다시 앞서 나오는 3번 아너로드입니다. 두 마리가 크게 앞서 있고 3위권에서는 5번 장산 디파이가 뒤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역부족. 안쪽에 3번 아너로드와 바깥쪽 8번 하늘승리 그 한가운데를 노리는 4번 라이트 세이버가 5번 장산 디파이와 함께 팽팽한 3, 4위 접전입니다. 단독 선두 3번 아너로드, 이제 8번 하늘승리는 2위를 지킬지 안쪽 치고 나오는 4번 라이트 세이버가 2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3번 4번 8번 3번 아너로드와 4번 라이트 세이버 8번 하늘승리 3마리가 앞섰습니다. 1800m 제39회 일간 스포츠배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12번 더블 엣지의 출발이 뒤쳐졌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드래곤 스타와 바깥쪽에서는 11번 나올 스나이퍼가 빠르게 선두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11번 나올 스나이퍼와 13번 울트라 갤럭시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을 장악해 나서면서 안쪽에 11번 나올 스나이퍼 1마신차 선행을 잡았습니다. 13번 울트라 갤럭시가 2위권, 안쪽에 3번 드래곤스타와 4번 너트플레이, 바깥쪽에는 10번 용암보스입니다. 6, 7위권에는 안쪽 1번 퀸즈투어와 바깥쪽 14번 최강게임이 등장해 있는 가운데 11번 나올스나이퍼와 문세영 기수가 단독 선두 1과 2분의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안쪽 자리 안정적인 선두를 이끌고 있는 11번 나올스나이퍼와 13번 울트라 갤럭시와 유승환 기수가 2위로, 바깥쪽 10번 용암보스와 이혁 기수가 3위까지 좁혀 나옵니다. 안쪽 3번 드래곤스타와 4번 너트플레이가 4위로, 바깥쪽 14번 최강게임이 6위로 등장해 있는 가운데 1번 퀸즈투어와 2번 황금해, 7번 메디슨 마운틴이 뒷선을, 하위 그룹에는 12번 더블 엣지와 9번 금세다, 8번 마이티 굿 등이 따라 붙습니다. 11번 나올 스마이퍼를 바깥쪽에서 넘어서는 10번 용암보스, 11번 10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집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용암보스가 앞서기 시작하면서 3코너를 선회합니다. 11번 나올 스나이퍼가 안쪽 자리를 유지한 채로 목차의 선두 다시 지켜내고 10번 용암보스가 바깥쪽 2위권 좁혀 나옵니다. 13번 울트라 갤럭시와 바깥쪽에서 4번 너트 플레이가 등장해 나오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 11번 나올 스나이퍼와 문세영 기수가 아직까지 안쪽에서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1마신 잡서 있는 11번 나올 스나이퍼와 2위권 접전 속에 바깥쪽 4번 너트 플레이와 안토니오 기수가 2위까지 도약해 나오는 모습. 11번 나올 스나이퍼를 바깥쪽 넘어서는 두 마리의 말들입니다. 4번 너트 플레이와 안토니오 기수, 10번 용암보스와 이혁 기수, 외곽에는 13번 울트라 갤럭스도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번 너트 플레이가 결국 선두 지켜내면서 이번 경주 일간 스포츠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부산 경남 6경주 출발했습니다. 2등급의 1200m 단거리 승부. 출발이 좋았던 5번 헬로윈 파티와 8번 위닝 댄서, 안쪽에서 2번 캐치 더 빅토리가 먼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5번 헬로윈 파티는 바깥쪽 2위, 8번 위닝 댄서도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바깥쪽에서 2위까지 감아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캐치 더 빅토리와 8번 위닝 댄서, 그 뒤에 5번 헬로윈 파티가 자리합니다. 4위는 안쪽에 3번 최강 순살, 5위는 바깥쪽 6번 월드 삭스가 뒤졌습니다. 중하위권에는 9번 잔나무길과 4번 스피드매치, 1번 에이스킬러, 가장 뒤쪽 7번 바벨 히트에 뒤졌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는 캐치 더 빅토리, 바깥쪽으로는 위닝 댄서, 여전히 두 마리의 접전 상황 속으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 위닝 댄서가 근소하게 앞섭니다만 안쪽에 캐치 더 빅토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3번 최강 순살도 집행하고 있고 5번 헬로윈 파티는 아직까지 바깥쪽 4위권에서 조금씩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종반 혼전 상황입니다. 안쪽에 4번 스피드매치까지 걸음을 내면서 종반 승자는 누가 될지, 안쪽 2번 캐치 더 빅토리, 한가운데 8번 위닝 댄서, 바깥쪽 5번 헬로윈 파티. 헬로윈 파티가 4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5번 헬로윈 파티가 바깥쪽 앞서면서 5번 8번 2번. 레츠런파크 서울 9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700m 승부. 안쪽에 3번 김천영웅 초반 움직임 좋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5번 옥천 최강, 8번 고마나루, 11번 벼락이 따라붙습니다. 선두 유지하는 3번 김천영웅, 김정준 기수와 함께하는 3번 김천영웅이 곡선주로 안쪽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옥천 최강이 2마신 정도 거리차 따라붙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11번 벼락이 3위권에서 8번 고마나루와 함께 자리를 잡고 1번 아르고리치도 안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김천영웅이 유지하면서 관람대 건너편 뒷직선주로 진입해 있습니다. 3번 김천영웅의 바깥쪽에서 5번 옥천 최강이 거리차 바짝 좁히면서 3번 김천영웅과 5번 옥천 최강의 거의 거리차 없는 승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1번 벼락이 바깥쪽, 안쪽에서는 8번 고마나루, 1번 아르고리치가 따르고 다시 바깥쪽으로는 2번 킹에이스, 그리고 관심 모으고 있는 6번 은혜레코드, 장추열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은혜레코드는 중위권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3코너 진입합니다. 선두는 3번 김천영웅이 유지하는 가운데 5번 옥천 최강, 2번 킹에이스가, 3번 5번 2번 3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면서 팽팽한 선두권 접전. 그 뒤를 11번 벼락과 1번 아르고리치, 8번 고마나루, 인기만 6번 은혜레코드까지 중위권을 형성하면서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는 3번 김천영웅입니다. 바깥쪽에서 2번 킹에이스입니다. 3번 2번 5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앞서 있는 3번 김천영웅, 바깥쪽에 있는 2번 킹에이스, 3번 2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5번 옥천처강과 바깥쪽 6번 은혜레코드의 걸음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 킹에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안쪽 3번 김천영웅을 넘어선 2번 킹에이스, 바깥쪽에서 6번 은혜레코드가 2위입니다. 선두는 2번 킹에이스, 6번 은혜레코드와 8번 고마나루 2위권 접전. 선두 2번 킹에이스입니다. 2번 말이 가장 앞서고 그 뒤를 6번 은혜레코드와 8번 고마나루 따랐습니다. 1200m 혼합 4등급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오키드밸리와 7번 파워풀삭스의 출발이 더뎠고 5번 히어로사랑이 먼저 앞서 나옵니다. 1번 대세만세와 뒷선에 2번 걸작들인 6번 그린뱀과 외곽에는 10번 빅토리 히트까지 선두그룹에 가세하 나오는 가운데 5번 히어로사랑과 빅토리 기수가 선두, 그러나 바깥쪽에서 10번 빅토리 히트와 박태준 기수가 바깥쪽에서 넘어섭니다. 10번 빅토리 히트 선두에 나서면서 2마신차 벌려놓고 있습니다. 5번 히어로사랑 2위로 밀려났고 바깥쪽 2번 걸작드림이 3위로, 6번 그린백과 안쪽에 1번 대세만세가 4, 5위로, 6위로는 8번 파인캠프가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빅토리 히트가 경주 빠르게 이끌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 눈앞에 둡니다. 안쪽 10번 빅토리 히트 박태종 기수와 함께 안쪽 선두 지켜내고 있고, 추격하는 5번 히어로 사랑과 빅토리 기수, 바깥쪽에는 2번 걸작드림과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5번 히어로 사랑이 선두로 부상에 나옵니다. 5번 히어로 사랑 빅토리 기수와 함께 질러 나오면서 앞서 있습니다. 안쪽 5번 히어로
여로 사랑에서도 10번 빅토리이트가 2위로 밀려남고 있대. 외곽에서 8번 파인 캠프가 종반 뒷심이 좋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치고 나오는 말 안쪽에서 11번 트로트 퀸도 종반 뒷심을 발휘하는 건 5번 히어로 사랑과 10번 두 마리가 앞섰고 8번 파인 캠프까지.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 팩트 서울 11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말들의 1400m 승부 한가운데 6번 거센돌풍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는 1번 리마커블 따라 붙습니다. 6번 1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5번 카우보이킹과 11번 세네 파워풀이 그 뒤를 따르고 안쪽은 2번 청담탱크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말 6번 거센돌풍 조한별 기수 함께하는 6번 거센돌풍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11번 세네 파워풀 안쪽에서는 1번 리마커블이 따르고 그 뒤 7번 장비무지개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7번 장비무지개가 4위로 그 뒤를 3번 4연승 도전에 나선 3번 금빛마가 5위로 추격합니다.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거센돌풍 유지합니다. 바깥쪽 11번 세네 파워풀이 2위로 안쪽은 1번 리마커블 3위 다시 7번 장비무지개가 4위로 그 뒤를 3번 금빛마가 따르고 있습니다. 4코너 진입합니다. 선두 6번 거센돌풍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세네 파워풀이 따르는 가운데 그 뒤를 1번, 7번, 3번, 9번 순으로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앞서 있는 6번 거센돌풍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바짝 좁히는 3번 금빛마입니다. 6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6번, 3번의 가운데에서 11번 세네 파워풀과 1번 리마커블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금빛마로 바뀐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영광의 미소의 걸음 살아납니다. 푸르칸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영광의 미소가 모든 말을 따라잡았습니다. 9번 영광의 미소 가장 앞섰고 3번 금빛마가 2위로 9번 3번 두 마리 앞섰고 10번 한강보스 3위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9번 영광의 미소 3번 금빛마였습니다.